오늘 저는 사랑과 징계, 진노와 심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무섭게 부모님들이 꾸중도 하시고 징계도 하셨습니다.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아예 큰 대막대 들고 교실에 들어와서 숙제를 안 해오든지 잘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말씀으로 훈육할 뿐 아니라 바지 걷어 올려 하고는 멍이 들도록 얻어맞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꾸중과 함께 종아리를 때리던 회초리가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징계를 내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미웠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잘못해도 잘했다고 그냥 머리 쓰다 주고 고개 끄덕끄덕 한 사람은 책임 회피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의 징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제자를 사랑하면 그들의 잘못을 징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보고 그냥 지나가면 책임 회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과거도 온전하지 못하고 현재도 혼돈 속 가운데 살고 미래도 온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교육과 함께 징계를 반드시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징계 안 해요. 징계를 내리면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서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때리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외국인들 앞에 나가서 설교할 때마다 늘 기억나고 고맙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선생님 앞에서 배웠는데 영어 선생님이신데 이름을 콩코드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 한국어와 달라서 과거, 현재, 미래 시상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간다면 고운데 과거는 웬뜨고 과거 분사는 고운입니다. 이거 분명히 안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언제나 영어를 가르치러 교실에 들어올 때는 몽둥이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와서 영어를 가르칠 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분명히 분리하지 못하고 영어를 말하면 혹독하게 꾸짖고 몽둥이로 때렸어요. 저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이면은 그 선생을 보고 제가 안 죽냐? 저 교통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으면 우리가 춤을 추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독하게 우리를 꾸짖고 때리는 그 세월이 지나고 오늘 제가 이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고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선생 덕분이었었습니다. 그 선생에게 배우고 난 다음에 기초가 잡혀서 제가 독학을 하고 고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잘못해도 그래 그래 괜찮다 뭐 적당히 해라 세월이 흘러가면 그뿐이라고 했으면 지금쯤은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굉장히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를 성경에는 징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어떤 채찍을 때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들에게 성경은 야고보서에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 회개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으로 징계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징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시고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널수심의 징계를 받는다고 말했었습니다. 환경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하던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시린이 다가오고 신분상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시편 39편 10절로 11절에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렇게 화려하던 삶이 꽃이 시들듯이 시들고 쇳불 꺼지듯이 꺼져가는 징계를 맞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아픔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환경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라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징계를 받을 때는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꾸짖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올 때는 마음에 꾸짖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마음에 꾸짖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고통을 가져오지만은 하나님은 징계하는 목적이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시킨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순종과 복종을 하도록 경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오만을 깨뜨리고 욕심과 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게 나오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리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결과로 우리는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받을 때 우리가 자꾸 저항을 하고 변명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점점 더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좋아서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변화받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므로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은 각오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그 다음엔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노력한다고 열매 맺는 거 보았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가지 혼자는 열매를 못 맺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에 성공한 하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가 크게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내 복음을 증거해도 한 사람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자기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떠나지 못하고 개인의 성결함도 이루지 못하고 믿음도 자라지 않고 복음 전도도 안 되고 낙심 좌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친구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친구가 이 사람아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라. 네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애써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고 예수님께 맡겨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일을 다 해주신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했었으니 너는 기도하고 그냥 맡겨버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을 적어주었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테일러는 그때부터 애쓰는 것을 거쳤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더 깨달라고 애쓰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사니까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게 하고 주의 능력이 거룩한 능력을 주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복음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크게 선교 사업에 성공했다는 간증을 적은 것을 읽었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여러분이 회개해서 주님께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마음속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요, 셋째도 회개요, 깨어져서 회개하고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믿고 주께 항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징계하여 하나님은 때리시고는 것은 회개하고 나오면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세상은 자식을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입니다.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돌봐주고 그리고 징계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공부시켜서 돈벌이 잘하라 성공하라고 말하지 훌륭한 인격자가 되라는 말은 옛날처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축복을 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때리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손을 들면 주님이 붙잡아주세요. 주님이 붙잡아서 이끌어야지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돌멩이를 찍어서 조각을 만들 때 가만히 그 돌멩이를 보고 그 돌멩이 속에 감추인 형상을 마음속에 그리고 난 다음 그 형상대로 돌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보시고 난 다음에 많이 부패하고 세속화되었지만은 옛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과 모양이 있지 않아요. 그 형상과 모양대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이리 뜯어내고 저리 뜯어내고 이리 보태고 저리 보태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징계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어찌하는지 우리를 시험과 환난을 통할 뿐 아니라 징계를 통해 깨뜨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천국의 소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된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로 밖에 신앙이 안 자랐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어린아이로 있는 것입니다. 장년으로 자랐으면 영원히 장년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고 완성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천당에 가서 완성한 인격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을 동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을 지나서 천당에 가면은 그때부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변화를 가져오지만은 영혼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징계도 받고 교육도 받아서 변화되어야지 일단 이 땅을 떠나면 영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한평생을 영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여러분을 귀하게 느끼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립니다. 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모범으로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것은 떠나고 갈 것은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떠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척 전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비 집을 안 떠났어요. 조카를 데리고 친척들을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재산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순종은 하지만은 엉터리 순종을 한다. 내가 떠나라 했는데 떠날 것은 다 그대로 두고서 데리고 가지고 갔으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징계를 내려서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복을 받을 줄 잔뜩 기대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갔는데 가나안에 가자마자 흉년이 다가와서 물이 다 마르고 짐승들이 먹을 풀이 없고 양식이 없으니 일가 친척 따라온 사람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종들도 도망치고 짐승은 다 죽고 엉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조카는 삼촌 배고파 죽겠다고 자고 울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그때도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회개가 안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스스로 도망을 쳤지만은 아비 집이 따라 있는 것입니다. 조카를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를 떠내보낼 수가 없어요. 고향 땅에서 조카 하나 데리고 왔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조카를 보낼 수 없어서 조카가 배고프다고 우니까 조카를 데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만 보니까 이제는 자기 아내가 뺏기게 됐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보통 이쁜 여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깜짝 놀랄 여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살면서도 그것을 인정했었습니다. 당신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빼앗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보고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라. 아브라함은 요사이 살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사이 나는 어떤 부부가 내게 와서 나보고 우리 오빠가 여기 있는데 진짜 오빠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없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이라고. 자꾸 오빠라고 하니까 남편인지 오빠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례를 보고서 이제부터 나보고 오빠라 해서 내가 목숨을 건지게 해다오 사정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사례가 오빠 이리 와 오빠 저리 가. 그 사람들이 보니 기가 막힌 미인을 데리고 오빠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걸 임금님에게 고했었어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과 그 동생 사례를 불러드리니까 임금님이 와서 너희가 어떻게 형제냐? 예, 우리 오빠입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참 잘 됐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아내 하나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런 절세 미인을 내가 만났으니 내 처남해라. 아, 그리고 그날로 아내를 빼앗아가 버렸었습니다. 대가로 소나 말이나 짐승이나 금이나 은은 많이 받았지만은 마누라 팔아서 부자는 되긴 됐지만은 마누라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 수욕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그 바로 이 왕궁을 때리치고 가족들을 고통해 주므로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화를 내서 도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조카를 그대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카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풀 때문에 싸워서 가족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형제간도 싸우고 가족 간에 싸우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후로 네가 동리를 하면 내가 서라하고 네가 남을 하면 내가 북으로 하니 우리 헤어지자. 조카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하리라. 축복을 본격적으로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해야지 반쯤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것은 잘했지만 떠날 것을 전부 수레에 싣고 왔은 것입니다. 재산도 싣고 오고 일가 친척과 가족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할 때까지 징계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세상에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셔서 어디로 가라 하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시할 땅은 갈보리 십자가 밑이 우리가 갈 지시할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장을 예비해놓고 풀밭을 예비해놓은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 용서의 초장이 있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초장이 있고 치료의 초장이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총을 받는 초장이 있고 갈보리 십자가 밑에 영생복락을 얻는 초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올 때 세상을 버리고 나야 되는데 술 먹는 습관 그대로 담배 피는 습관 그대로 도박하는 습관 그대로 정욕을 따라 사는 습관 그대로 세속을 고스란히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와서 안 믿는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나오고 찬송도 부르고 남의 기도하면 따라서도 하고 그러면서 세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때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때리듯이 징계로 때리시는 것입니다. 때려서 아프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변화를 받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 징계는 아프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징계는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장가를 들었었습니다. 전처를 버리고 장가 들었는지 전처가 죽고 난 다음 새 장가 들었는지 그것은 성경이 잘 말하지 않았지만은 장가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장가를 든 것이 아니라 구스 사람하고 장가를 든 것입니다. 구스 사람하고 장가를 드니까 이스라엘의 습관에는 반드시 결혼할 때 이스라엘의 처녀를 또는 과부를 데리고 살아라고 했는데 구스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하니까 미리암인 누나가 비평을 말했던 것입니다.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오빠 아론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선지자인데 너만 선지자냐? 네 마음대로 그래 법을 어기고 구스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냐?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미리암은 아브라함 모세에게 대해서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지켜서 건져서 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그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누나인 미리암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동생이 이스라엘 여자를 구해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구스 여자를 구했으니 보기에 좋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더니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모세는 자연인 모세가 아니라 나를 대비하는 나의 종이다. 모세에 대한 비난은 나를 비난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나의 종을 비난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났는데 즉시로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온 전신이 문둥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자기 어머니같이 돌봐준 미리암이라도 주의 종에 대한 험담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치면 하나님을 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친형제라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끝까지 안 죽였습니다. 사울왕이 타락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타락을 해도 하나님이 손볼 것이지 내가 손댈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지 내가 손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2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에게만 말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에게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켰었습니다. 그래도 진밖에 한 주일을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을 때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물 달라고 고함을 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물 없이 방황하다가 죽게 하려고 고함을 치며 모세가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서 바위 앞에 서서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 그럼 바위가 물을 낼 것이다. 모세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앞에 서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나오라고 명령을 해야 될 것인데 집행인을 들고 두 번 때렸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정확히 순종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매달렸지 두 번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위에 두 번 집행으로 때렸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물은 콸콸 나와서 백성들이 다 마시고 했지만은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거룩하게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내 명령을 거역했으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세상을 떼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분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종자인 요수아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종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입니다. 징계보다 강력한 형벌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격에 도전하는 자를 용서치 않고 형벌하셨습니다. 징계는 개인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잘못, 불신앙과 불순종에 내리는 꾸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즉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나 우상 숭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망연단 행실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로 10절에 그런 적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여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하나님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저항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태감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서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지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대표 250명을 동원해가지고서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왜 우리 위에 서서 건들거리느냐? 네가 무슨 지도자냐? 우리도 너와 같은 실력이 있다.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주의 종으로 세운 하나님의 군인을 도진한 것입니다. 모세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하는 것입니까? 혼돈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250명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전부 향로를 들고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다단과 아비람을 나오게 하라니까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보고 성막으로 오라가니까 내가 왜 가? 네가 무기에 나를 갖다가 명령하느냐? 우리는 안 간다. 대지겠습니다. 그리고 250명은 이 향로를 불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다단과 아비람을 피하게 하라. 내가 저들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당장 심판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다단과 아비람이 땅 속에 떨어져서 파묻혔습니다. 땅이 그대로 덮으니까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0명의 대표들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 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서 다 태워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를 허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허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전하고 짓밟고 헐벗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진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잘못한 것은 징계를 내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헐뜨리고 하나님의 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은 그것은 징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은 부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진노는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우리가 큰 심판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으시며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오셨고 또 그렇게 해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포하고 주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내가 보낸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적합한 사람이라고 한 건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했습니다. 사울이 타락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손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손대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은 크게 귀하게 느끼고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도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하나님이 심판에 맡겨야지 내가 들어서 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오면 반드시 주의 종도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품어주시고 징계하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일은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일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처럼 땅이 갈라져서 온 가족이 땅 속에 빠지는 일,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항하다가 불에 타 죽은 250명의 이스라엘 대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